생각만 해도 열받네. 믿고 걸을 필요가 있다. 오이슬 레기. 안녕하십니까, IT가 보이는 아이티보이입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 배터리 효율이 워낙 좋아져서 오전에 충전하고 밖에 나가면은 엄청 하드하게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밖에서 따로 충전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거의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배터리 효율이 좋아졌는데요. 그래도 가끔은 사진 찍고 뭐 영상 촬영하고 동영상 보고 뭐 하다 보면은 보조 배터리가 필요할 때가 아예 없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보조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실 테고, 저도 샤오미 보조 배터리 1세대 필두로 해서 그 이후로도 뭐 이런 만짜리 중에서도 이전 세대보다는 가벼우면서 얄쌍한 그런 제품도 구매한 적이 있었고, 그 뒤로는 많이 무겁긴 하지만 2만짜리도 구매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즈미라고 하나요? 즈미에서 만든 2만짜리, 이것도 굉장히 무겁긴 한데 PD 충전을 지원해가지고 밖에서도 급할 때 빠르게 충전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무겁긴 하지만 이것도 최근에 구매해서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워낙 무겁다 보니까 백팩에 넣고 다녀도 굉장히 어깨에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은 게 없을까 알아보던 중에 알리에서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제품인데, 오이슬이라고 해야 할까요? 오이슬이라는 중국 제품인데 MP282P, MP282 뭐 이런 시리즈인 것 같아요.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얇고 가벼워서 휴대하기도 용이하고요. 아이폰 버전도 있고 갤럭시 버전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대체로 한 75g에서 82g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가볍기만 한 게 아니라 용량이 아마 제가 홈페이지 상으로 봤을 때는 4200mAh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은 게 뭐 4200이나 되면은 갤럭시 정도면 한 번 충전하고도 남을 정도의 용량이겠구나 생각을 해서 요즘에 계속 무거운 거를 백팩에 넣고 다녔더니 좀 어깨가 많이 아파가지고 구매를 해보게 됐어요. 이 제품은 얇은 것도 장점이지만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아예 이쪽에 C타입 충전 단자가 돌출되어 있어서 보시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딱 꽂으시면은 충전이 바로 되는 형태이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고 다닐 수 있는 형태입니다. 보통은 이런 보조 배터리들은 케이블을 따로 연결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연결을 하게 되면 케이블까지 주렁주렁 달리는 그런 형태여서 좀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이 제품은 바로 휴대폰 본체에 결합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충전을 하면서 가볍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 보조 배터리를 꽂으신 상태로 책상 위나 어디 뭐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시면은 케이블이 주렁주렁 달릴 필요도 없이 충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하면서 참 알리에도 이런 사기꾼들이 있구나 라는 거를 처음 알게 됐어요. 그전에도 뭐 알리에서 사기를 당했다 라는 분들 몇몇 분 계셔가지고 나는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기는 처음이거든요. 디자인이나 뭐 이런 거는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똑같아요. 용량이 4500mAh, 그리고 입력이 5W에서 10W로 가능한 걸로 나와 있고요. 출력은 최대 10W로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충전기를 연결하더라도 5V에 0.6A, 그러니까 5W까지도 입력이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완충을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었고요. 이 제품의 경우에는 기본으로 꽂았을 경우에는 출력이 저속 충전으로 되는 형태인데 충전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고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700대에서 많게는 800대까지는 올라가는데 800mAh를 와트로 변환을 해봐도 거의 1W가 될까 말까 그런 속도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느린 편이고요. 그리고 상단에 이 버튼을 3초 정도 꾹 누르시게 되면은 고속 충전으로 바뀌는 형태인데요. 고속 충전으로 변환시켰을 경우에는 한 1300mAh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1300mAh는 변환시키면 1.3W가 나와요. 그러면은 출력이 거의 뭐 10W도 되지도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꽂아놓고 밤새 충전을 하더라도 굉장히 충전 속도가 느린 편이고요. 생각만 해도 열받네. 그리고 충전 용량도 4500mAh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기록을 보시면은 12% 80%에서 85%까지, 그러니까 한 73%를 채우는데 3시간 5분이 걸렸고, 그마저도 방전이 되면서 충전이 중단되었는데 충전 용량은 3096mAh, 4500mAh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그런 용량인 거죠. 나중에 또 계산을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3시간 8분 동안 충전을 해서 14%에서 90%까지 도달을 했고, 이때도 용량은 3099mAh로 그러니까 대체로 3090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4500mAh에 비하면은, 아니 이거는 완전 사기잖아요. 충전되는 속도도 완전히 다르고 충전 용량도 너무 사기. 근데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요, 31달러였어요 31달러면은 거의 4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인데, 그 정도면은 뭐 이런거 사고도 남거든요. 이거 뭐 2만짜리 만짜리 사고도 남을 정도의 그런 가격인데, 디자인도 예쁘고 뭐 색깔도 나름 다양하고 스마트폰에 바로 딱 장착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이 제품을 구입한 건데, 출력되는 속도도 다르고 내장된 용량도 전혀 다르고 4500과 3090이면은 오이슬 레기. 그래서 보조배터리 회사의 이름을 한번 지어줘 봤어요. 오이슬 레기, 오이슬 레기, 오이슬 레기. 더군다나 이 제품은 두께가 1mm 이상인 케이스에는 장착했을 때 배터리 충전이 되기가 힘들더라고요. 충전이 되긴 하는데요, 케이스가 두껍다 보니까 여기가 좀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이거나 뭐 하다 보면은 충전이 아예 안 되고, 케이스가 완전 얇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면 이 제품은 케이스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사용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충전할 때마다 케이스를 벗겨가지고 충전해야 하니까 밖에서는 뭔가 이렇게 장착을 하고 한번 떨어뜨리면 완전 박살날 것 같고, 이 아래 부분을 조금 길게 만들어줬으면은 케이스를 장착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착용을 하고 다닐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섬세함도 부족했고요. 중국에서 직배송이 오는 거니까 알리에서는 사기도 많고 불안하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여태까지는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일을 계기로 구입하기 전에 안 좋은 리뷰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믿고 걸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몇몇 리뷰에서 용량이 좀 다르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또 반대로 별 5개짜리도 많고, 그래서 뭐 괜찮겠지 하고 그래도 나름 거금을 들여서 구매한 제품인데 뒤통수를 확 후려 맞았네요. 여러분들도 알리에서 물건 구입하실 때는 다른 분들의 리뷰를 꼭 참고를 하시고, 판매자의 신용도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판매자가 보여준 정보 그대로를 믿지 마시고 제품을 현명하게 잘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 뜯어보면은 대충 3000mAh 배터리가 들어있을 것 같고요. 출력 용량도 다르고 입력되는 용량도 다르고 내장된 배터리의 용량도 다르고 겉모습 빼고는 설명과는 전혀 다른 제품인 거잖아요. 이런 오이슬렉이 정말 오이슬렉이. 여러분도 꼭 조심하시고요. 네, 오늘은 오이슬렉이라는 가짜 보조 배터리 때문에 빡이 쳐서 좀 화가 나서 간단하게 리뷰를 남기게 되었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제품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